행복하게 꼭 지켜줄 것이고요. 사랑으로 딸을 입양한 김희선 씨를 소개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막내딸 이름이 나연이죠. 네, 그러면 나연이 맞습니다. 몇 살이죠, 나연이? 나연이가 이제 4살 됐어요. 4살이요? 네. 아, 지금 뭐 예쁜 행동도 많이 하겠네요. 그렇죠. 어때요? 너무 이뻐서. 네.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. 네. 지금 나연이 얘기를 벌써 하시는데 얼굴 표정이요. 네. 생기가 넘치세요. 주변에서도 더 젊어지셨다고 안 그러세요?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 네.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오늘도 그런 나연이에 관한 얘기겠네요. 예. 오늘 강연 주제가 그래도 가족이야 라는 건데 어떤 얘기가 되는지 조금만 좀 들려주실래요? 나연이를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네. 저희 가족이 정말 네.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처음으로 맛보는 예.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 나왔습니다. 얼마나 따뜻한 얘기가 될까요? 네, 그래도 가족이야 김희선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두 아들, 그 다음에 예쁜 딸을 가진 엄마예요. 그리고 이름은 김희선입니다. 저희 아들 둘은 출산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됐고요. 또 나연이는 3년 전에 위탁모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. 그 위탁모를 하다가 저희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된 아이예요. 어떠신 분들은 아기가 너무 어리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새롭게 보시거나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나연이를 입양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20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게 산 것 같아요. 그 시대에 봤을 때도 어렵게 사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더 부지런한 그런 생활력을 갖게 됐어요. 그리고 24살 때 제복이 너무 예쁜 진짜 잘 어울리는 남자한테 가게 됐어요.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.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월세 5만 원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첫째 아이들이 태어났어요.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?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태어났어요. 이렇게 연년생 아들을 기르고 나니까 제가 월세로 살았잖아요. 생활고에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5살, 4살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일을 시작했어요. 근데 보험회사 일이요.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영업을 많이 뛰다 보면 늦을 시간도 있어요. 그래서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거의 엄마 노릇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슴 쪽으로 아픈 거는 그 시대 때 정말 돌봐줄 수 있는 시기 때 제 손을 못 빌렸다는 게 지금도 정말 미안하고요. 그래서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.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 키우는 생활을 해야지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나이 때는요.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.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패널회사라는 곳이 조사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.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복지관에 조사를 나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아기를 얻고 계셨어요. 근데 그 아기 눈망울이 너무 예뻐서 물어봤어요. 어머, 어머님 손주신가 봐요.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, 저희 손주는 아니고요. 이 아이는 며칠 뒤면 해외로 입양을 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위탁모를 하고 있다고.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찡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고 나서 저희 시어머님이 좀 많이